네, 지금 현재 이 전국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자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 경기도 평택의 이 고덕 신도시에 상당히 지금 주목이 돼 있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고덕 국제 신도시에 대해서 그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 제가 고덕 신도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3세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3세권이랑 삼성전자를 품은 도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있는 기업 도시라고 제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이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택과 이 고덕의 인프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덕 국제 신도시에 대한 이 주택 동향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고덕 신도시에 현명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팁을 제가 두 가지 정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전에 한번 탄생 배경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최초에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이 주한미군 용산 기지가 경기도 평택에 이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이제 이 평택이 이 평택특별법을 지금 제정이 되어서 이 미군 기지 주변을 개발할 겸해서 이 개발이 결정된 신도시로 다른 수도권 신도시와 달리 이름에 이 국지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죠. 우선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자, 위치와 면적을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에 있고요. 이 주택 인구 주택 56만 호, 인구 14만, 그리고 추정 사업비는 8.2조 원,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이 LH와 경기도시공사, 평택 이 도시공사가 유치를 하고 있고요.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아직은 현재 개발이 좀 이렇게 진행 중이죠. 자,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주택은 현재 29.1% 비율로 되어 있고 이 상업 업무 지역은 4.2%. 이 지역을 한번 저희가 뭐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게요. 다른 이 신도시에 비해서 이 상업 용지가 좀 적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용지가 4.2%, 공원 녹지가 25.6%, 기타 23%로 이렇게 지금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경기도 평택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기 이제 수도권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서울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남, 그리고 수원, 용인, 동탄, 이 경기도 최남단에 이렇게 평택시가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평택시를 확대해 놓은 지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곳이 이 고덕 국제 신도시입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평택에는 이 평택 시흥 고속도로,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제천 고속도로, 그리고 이 철도 노선, 이 경부선 라인이 서로 있고 경부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교통이 사통 발달된 이 평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게 제가 작년 5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일부분을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삼성전자는 이 평택 캠퍼스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발표 당시 133조 원이라는 이 투자 계획에서 무려 38조 원을 추가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합산 2030년까지 총 171조 원이라는 엄청난 이 투자 발표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도권에 있는 이 삼성전자를 도시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가장 첫 번째 생각나는 도시는 수원이 있겠죠. 수원 캠퍼스는 면적이 약 48만 평, 근무 인원은 약 3만 4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흥 캠퍼스가 있습니다. 기흥 캠퍼스는 면적을 보면 47만 평, 그리고 근무 인원은 약 3만 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다음에는 가장 최근에, 그리고 이제 도시가 완성됐죠. 화성 캠퍼스 면적은 48만 평, 근무 인원은 약 3만 4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평택 고덕 캠퍼스에는요. 면적이 무려 120만 평입니다. 그러면 이 수원과 기흥, 이 화성의 세 개의 캠퍼스를 합친 것과 거의 맞먹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무 인원이 두 개 캠퍼스를 합친 것과 같은 약 7만 명이 근무를 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최근에 이 컨트롤 타워 53층 건립이 확정이 됐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기존에는 이 생산 라인만 저희가 이제 가동을 준비를 했다고 하면 이 컨트롤 타워 53층이 들어옴으로써 이 반도체 핵심 인력이 대거 평택으로 유입이 된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7기와 8기가 추가로 증설될 가능성이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삼성이 이 평택 경제 발전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고용 창출 효과가 있겠죠. 현재까지 확정된 이 펩 6기 가동 시 약 2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저희가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플러스 알파 삼성전자 53층 컨트롤타워로서 이 고연봉이 되시는 이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대거 유입하게 됩니다. 자, 그럼 평택의 이 인구 상승률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최초에 2010년에는 불과 이 38만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5년 뒤를 저희가 보면 약 46만이 됐죠. 벌써 8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교적 최근인 21년 인구표를 보면 56만이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2022년에는 약 60만이 지금 넘어서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 매달 2천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 상권 활성화는 당연시 뭐 불보듯 뻔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평택은 자급자족 도시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평택 내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하고 의식주죠.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소비활동을 평택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양질의 학원가가 형성이 되겠죠. 아직 평택에는 좀 이렇다 할 학원가가 형성이 안 되었지만 이 고덕 내에서 에듀타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제 엄청난 학원가가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물론 이 평택 내에서 소비 활동이 충분히 증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평택은 삼성밖에 없냐? 그게 아닙니다. 자, 바로 이 국제학교 이것이 들어옵니다. 이 평택에도 국제학교가 들어온다. 언제? 23년 착공 예정, 25년 완공 예정, 26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평택시에서 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예비사업자 공모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제학교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외국인 학교가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학교랑은 조금 다른 개념의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국인도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여있는 국제적인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이나 그 재벌가 자녀분들을 그 국제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뭐 그쪽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뭐 세컨하우스를 구입하는 그런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학교는 굉장히 지금 많이 핫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자녀들을 외국으로 보통 유학을 많이 보내셨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최근에는 유학을 보내지 않더라도 그 외국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이 국내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죠. 그럼 국내 인가받은 국제학교는 어디가 있나 보면 송도에 체대학교가 있고요. 제주에는 무려 네 곳이 있고 대구에도 대구 국제학교가 이렇게 인가를 받아 있는데 그 다음으로 평택에 있는 고덕 국제학교가 인가를 이렇게 받을 예정이죠. 근데 비교적 좀 이렇게 비교하기 좋은 곳으로 송도 국제신도시에 이 체드윅이라는 국제학교가 지금 있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드윅은 2010년 9월 7일 날 개교를 했죠. 고덕은 26년 개교를 예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네, 16년이라는 이제 갭 차이가 나는데 10년 뒤니까 최신식의 이런 건축들이 들어오겠죠. 정규 과정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송도는 현재 유치부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도합 14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설립 자금으로는 이 송도 체드윅은 건축비가 1,5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덕 국제 신도시는 약 2,000억 원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총 부지 면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송도 체드윅은 2만 평, 고덕 국제학교는 무려 3만 평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뭐 규모를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삼성이 있고 일자리가 있죠. 그리고 이런 학교, 학군이 좋다. 여기까지는 알겠다. 그럼 그게 다냐? 아닙니다. 자, 고덕에는 이 한박산 중앙공원이라는 그 대규모 공원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죠. 보시면 수변 여가존, 예술 테마존, 에코 체험존, 오감 힐링존, 글로벌 체험존 이렇게 다섯 가지 테마로 지금 한창 조성 중에 있고요. 여기 면적을 살펴보면 약 20만 평으로 이거는 이렇게 축구장 80개 이상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박산 공원 안에는 이런 공원만 있냐? 아닙니다. 바로 이 문화시설이 또 들어올 예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평화 예술의 전당이 지금 이렇게 멋진 조감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지 면적이 6,000평, 예산이 1,130억, 그리고 좌석이 총 1,700석, 25년 준공 예정으로 경기 서남부 최대 예술의 공원이 예술의 전당이 들어올 예정이고 그 옆에는 중앙도서관,
박물관, 이 창의체험관 네 군데가 이렇게 문화시설이 밀접해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에듀타운 국제학교 부지와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도보로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지금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덕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현재 이 고덕 아파트 시장은 어떻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 민간 사전 청약이 진행을 됐잖아요. 이 최근에 작년 그러니까 12월이죠. 지난달이에요. 이 평택 고덕 호반섬이 3차가 무려 최고 경쟁률 295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지금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이에 뒤질세라 바로 옆 단지에 고덕 대방 디에트르라는 단지가 가장 최근에 지금 청약이 나왔는데 최고 경쟁률이 458대 1이라는 엄청난 고덕 신도시 내에서도 정말 신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이 경쟁률은 경기도 내에서도 정말 손꼽힐 그런 경쟁률을 기록을 했죠.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칸들을 세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는 고덕 신도시 내에서도 거의 가장 먼저 입주를 한 이 동양 파라곤 1차 아파트의 제가 시세 그래프입니다. 19년도에 입주를 해서 보면 3억 초반대 그리고 뭐 3억 중반, 뭐 4억 초반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 19년도에는 이 경기도 평택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때는 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분류가 됐었고요. 이때는 엄청난 공급 폭탄으로 인해서 뭐 타 지역에는 뭐 마이너스 5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한 8천만 원까지 이 마피를 형성했던 시절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덕의 파라곤 1차는 그래도 이 무피 아니면 플러스 피 한 1천만 원 정도 유지를 가격 방어를 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년 말, 20년부터 이 상승 곡선을 탑니다. 그러면서 현재 2022년 1월 대략적으로 한 250% 이상 가격 상승을 했죠. 이 국민 평수라고 보이는 이 33평이 지금 거의 10억 클럽에 가입하기 일부 직전이고요. 그 대형 평형은 뭐 12억이 지금 넘어서고 있죠. 이로써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 고덕에 청약을 넣으면 이 시세 차익이 5억 이상은 난다. 그래서 이것을 로또 청약 단지다. 이러므로 많은 통장들이 지금 들어온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택은 고덕 신도시만 있냐? 자, 아니죠. 자, 평택에는 고덕 신도시 바로 옆에 이 브레인시티라는 또 이제 개발 도시가 있는데 브레인시티에는 이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2024년 설립이 확정이 됐죠.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카이스트와 이 삼성전자가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제 평택 캠퍼스 카이스트에서 이제 이 반도체 산업에 이제 학생들이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 양성된 학생들을 이 고덕에 있는 삼성전자에 근무를 시키죠. 그러니까 평택에서 공부하고 평택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대학병원 27년 개원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평택에 사는 시민들은 뭐 대학병원을 이용을 하려면 이제 수원이나 보통 천안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이용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아주대병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 이제 평택 시민들도 양질의 의료 시스템을 저희가 누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평택 지재역을 또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평택 지재역은 과거에는 그 시골에 있던 그냥 지하철 1호선만 운행이 되던 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전에 이제 SRT 그리고 개통이 되면서 수서역까지 약 20분 안에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고속열차가 개통을 했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수원발 KTX가 확정이 되면서 이 평택에서도 드디어 이 트리플 역세권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작년에 굉장히 핫했죠. 이 GTX 다들 뭐 뉴스로 많이 보셔서 아실 건데요. 이 대광법, 대도시 광역철도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 작년 12월에. 그러면서 이 평택에도 노선이 연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됐죠. 올 봄에 그 3월 달에 엄청난 이벤트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바로 대선이 있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두 분이 최근에 이 평택까지 GTX를 연장한다는 그런 공약을 세우셔가지고 굉장한 청신호가 지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평택이 좋은 거 다 알았으니까 고덕 신도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두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에듀타운 상가에 주목하라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다음 장에서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배우 수요가 2만 2천 세대입니다. 그리고 독보적인 항아리 상권 그리고 국제학교 설립 효과로 인해서 초중고 영어 특화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교육 문화시설의
집합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아마 지도를 보면서 제가 에듀타운 위치를 살펴볼 건데 이쪽이 이제 고덕 신도시 전체 지도가 있죠. 우측에 이쪽이 이제 평택 시청이 이제 28년도에 이전을 해 옵니다. 여기 남쪽으로 해서 이 삼성전자 캠퍼스가 약 고덕 신도시의 3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좌측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곳이 바로 이 에듀타운 부지가 될 건데요.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이 한박산 중앙공원 그리고 이 문화시설들 이 앞에 보시면 여러 이렇게 아파트 부지들이 있는데 이 부지들은 현재 이제 입주를 했거나 앞으로 입주 예정인 단지들이고요. 앞쪽에는 에듀타운이 있고 지금 이렇게 표시된 학교들만 봐도 이제 초등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중학교 2개가 들어올 예정이죠. 물론 이제 에듀타운은 이제 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색으로 표기된 이 아파트 부지들이 다 보이실 겁니다. 이 부지들이 모두 다 이제 입주를 해서 다 거주를 하실 예정인 그런 세대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방 디에트로 그리고 후반 3차 이쪽 부지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 신도시가 구성이 될 때 보통 뭐 이제 인프라나 뭐 학교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늦어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주택이죠. 왜냐하면 건설사에서도 최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바로 입주를 하기 때문이죠. 이 충분한 배후 수요를 토대로 이 한박산 중앙공원과 이 앵커 시설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이 문화시설들이 그 에듀타운 안에 다 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근린 상가와 이 근린 생활시설들을 주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고덕 신도시에도 여러 이제 상가 부지가 있어요. 뭐 중심 상가 부지도 있고 뭐 서정리 이 복합센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쪽 에듀타운 상권이 가장 먼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저는 주목을 하시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평택 고덕 상가 투자의 장단점을 한번 제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장점은 뭐 당연한 얘기죠. 제2의 월급 확보, 그리고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 그리고 고덕은 항아리 상권으로서 자급자족 도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도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보고요. 이거는 뭐 어디든 다 이제 공통된 얘기일 텐데 손쉬운 임차 관리, 뭐 주택이나 뭐 다른 이제 임차 물건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상가는 임차 관리가 수월하죠. 그리고 전매 무제한, 내가 팔 수 있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물론 이제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고액이죠. 고액이기 때문에 최초에 들어가는 실 투자금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세 차익 상품보다는 이제 수익형 상품에 가깝죠. 신도시 상가에 내가 투자했다가 나 주변에 지인들 뭐 망한 사람 많이 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거는 뭐냐면 이 영업사원들이 이 상가에도 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단기간에 뭐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경우도 제가 좀 봤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자금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셔가지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상가는 뭐 5년에서 한 10년까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수익성 상품과 이 시세 차익의 상품 두 가지의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투자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권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뭐 고덕 신도시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저는 뭐 투자금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요즘에 많이들 각광받고 있는 상품인데요. 이 지식산업센터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식산업센터가 뭐냐면 여기 보이는 건물 뭐 차 타고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이런 뭐 신식 이렇게 엄청 큰 건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최초에 우리나라는 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죠. 그래서 과거 뭐 기억을 회상을 떠올려 보면 공장 부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그 공장 용지를 좀 축소를 시키고자 이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을 최초에 만들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이 기업들을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형 건물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제1세대 아파트형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IT 기업이나 이 지식 기반을 한 서비스가 많이 발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2010년도에 개명을 했고요. 네. 자, 그러면 평택 고덕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제일 큰 장점은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무려 담보대출이 90%까지 나오기 때문에
10%의 계약금만으로 내가 잔금까지 치르고 실제로 내가 입주할 수도 있고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고덕은 아직 개발 진행형이기 때문에 타 지역 대비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뭐 완성된 도시는 지금 이제 굉장히 고분양가로 지금 논란이 좀 많이 있는데 아직 평택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많이 저렴합니다. 저도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요. 불과 1년 사이에 평당 뭐 100만 원씩 지금 올랐더라고요. 제가 30평인데 1년에 벌써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진입을 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장점들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 개발 완성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입주 업종 제한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하게 들어가고 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필수다. 여러 가지 장점과 제가 단점들을 제가 나눠봤고요. 우선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이제 말을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여기까지 고덕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고덕 신도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이 상당히 발전된 도시이기 때문에 날 좋은 날 한번 오셔가지고 인장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과 주변 개발 현황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